What did have? 가지다. 쿠키. 쿠키요. 쿠키죠. 뭐 먹겠어요. 오케이. 이런 걸 보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무엇이니라고 물었어. 그렇지? 무엇이니라고 물었더니 쿠키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이렇게 무엇이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이런 외초 이름씩 셀수 있어 없어. 그래서 하나 있으면 오케이. 두개 이상 있으면 오케이. 어를 쓰면 안 돼. 어가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하나라 그랬다가 여러 개라 그랬다가 갈팡질팡 이상하잖아. 얘를 빼야 돼. 여러 개라 할땐 오케이. 문장 속에 쓸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그렇지. 자신 있게 하면 돼. 맞든 틀리든 where 뜻은 도대체 왜 이렇게 기억 안 날까? 자, where가 어디서 왔냐? Wear a blue vest 할때 나왔어. 그래, 그러니까 입다지. 됐습니까? 자, where가 안 헤어지면 wear a blue vest 해서 where가 무슨 뜻이었는지 생각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with. 또 힌트 줘야 돼? with이 어디서 왔냐? play with x 할때 책에서 나왔어. play. 오케이. play with x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달걀을 가지고 논다지. 그러면 이게 play with x가 달걀들을 가지고 논다면 with이 무슨 뜻이야? 그렇죠. 뭐뭐를 가지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pet. 게이트 아니라니까. get. get이 어디서 나오냐면 get wet 할 때나 막 get wet. 그렇죠. 그러면 wet의 뜻이 젖은이야. 그럼 get의 뜻은 되다란 뜻이야. 되다. 젖게 된다. wet한 어떤 상태가 된다. get wet. 됐습니까? 그러면 get은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받다라는 뜻도 있어. get a gift. gift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gift shop 선물 가게. get a gift 선물가. 그렇죠. 선물을 받는다는 뜻이겠지 이럴 때는. 오케이.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문장 속에 들어가면 무슨 뜻으로 될지는 정해지는 건데 get은 보통 어떤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래요. 하다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elephant 무슨 시죠? 그러면 셀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겠네. 있죠. 그럼 한 마리 있으면 어떡할까? 오케이. 자, 여기에 애 소리 나죠? 오케이.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음 모음 배웠지. 이게 모음이야, 자음이야. 모음입니다, 모음.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 자, 영어에는 은은 없고요. 됐습니까? 으가 없어요. 자, 이런 애들을 보고 모음이라고, 모음 소리로 시작되면, 어가 아니고, 언을 써줘야 돼. An elephant. 한 마리 있으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마리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오케이, 이거 빼야 된다니까? 하나. 그렇죠, elephant. 해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옐로우 엘리펀트 한번 볼까? 이 노란 코끼리 희한하겠다. 그 다음 게이트 아니라니까.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get 위에 어떤 아까 전에 get wet 했죠? get wet 어떤 젖은 get wet 한번 뭐 뜻이에요? 그렇죠. get 뒤에 어떤 시가 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떤 상태가 된다. 행복한 알아? 행복한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H로 시작하는데? 더 쓸까? get happy. 한번 보겠어요. get happy.
행복해진다 이 말이야. Get sad 하면 슬퍼진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글자를 보고 읽어야지. F가 무슨 소리 낼 거고, L이 무슨 소리 낼 거고, OW가 무슨 소리 낼 거고, ER이 무슨 소리 낼 거고. 그래, full hour, flower. 오케이, 뭐죠? 꽃이죠. 오케이. 아까보다는 늘었네. 오케이. 그다음 문장 하겠습니다. 문장은 쉬운 거 걸렸죠, 오늘은? 오케이, 뭐였죠? Is it 뜻은? 그것은 뭐뭐이니? 이런 뜻이야. 여기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이름씨를 집어넣으면, 다른 말로 하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으면, 그것은 어떤 것이니? Is it your phone? 한번 볼까요? Is it your phone? 그것은 your phone이니? 라는 뜻이겠지. 그거 니, 너, 니 전화기냐? Is it your phone? 됐습니까? 오케이. 뭐였더라? Is it? Is it은 묻는 말이고요. It is는 그것은 뭐뭐이다라고 묻지 않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Is it a rat? 그것은 Is it a rat? 모르겠어. 언제부터 공부 시작했어? 응? 응? 현빈이 맞춰볼까 선생님 언제부터 공부 시작했는지? 어? 오늘부터 했잖아. 그치?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공부할 시간 며칠 줘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선생님이 한별이한테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통째로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이렇게 줬어. 여기 24시간이고, 여기 12시간이고. 그치? 어?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동안 공부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을까? 어디 뭐 중국 출장 갔다 왔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무서운데 그런 데 가면 안될 텐데. 바빴어? 아니면 뭐, 그, 제품, 신제품 개발 회의 가느라고 바빴어? 그러면 왜? 어? 그렇구나. 선생님이 아무리 초등학교 때 영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놓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와서 후회해요. 뭐 말해 뭐하냐. 아니요, 영어로 같은 건 항상 공부할 네. 그럼 지쳐버려. 아니 공부 한 번도 그래. 그럼 그럼 저녁 집에 먹고. 와서 숙제하면 9시 되고 밥 먹고 바쁘긴 바쁘네. 오케이, 공부 좀더 해야 되겠다, 한별아. 더 하세요. 뭐, 집에서 못했으면 학원에서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오케이. 예, 오세요.